군대식이네요. 그래서, 괜찮아요. 네. 네, 그랬었어요. 그래서 그때 그렇게 무서우면 이렇게 잘 지킬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엄격해도 뭔가 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이렇게 다 간단하게. 네.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데 몰라 이러고 몰라 이러고 그냥 이렇게 저는 노래 부르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. 그리고 저, 방금 저는 그러니까 PC방이랑 노래방을 많이 갔다 그랬는데 PC방은 안 갔어요. PC방은 아빠 오해하고 있는데 네, 노래방은 제가 되게 자주 갔었거든요. 네. 노래방에서 정말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노래방도 많이 가고 무슨 학교에서 축제가 있으면 저는 정말 막 밤을 새서 제가 막 그런 거 다 짜서 반 애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런 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였어요. 아빠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싫으니까 집에 빨리 들어오라 그러고 그래도 저는 무섭지만 그냥 내가 아랑곳하지 않고 해야겠다. 좀 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. 네, 그건 뭐 틀림없이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. 집에 들어오면 애가 안 보인다고. 그거 좀 보세요. 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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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네네. 이때 들어오. 야. 이때도 이거 했네. 이때도 이거. 오랫동안 했네요. 그 노래방은 이때부터 다닌 거예요? 아니죠. 너무 예쁘다, 그죠? 정말 예뻐요. 네, 정말 예쁘다. 얼짱이었어요? 아니요, 얼짱. 아니 좀 이렇게 인기는 좀 있었어요. 본인 입으로 어떻게 얼짱이라고 얘기해요? 얼짱. 아니 왜 본인 입으로 했잖아요. 저는 공인된 얼짱인 거죠. 아니야 이때 하루에 세 번씩 헌팅을 받았대요. 길 가다가. 나랑 너무 비슷하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전화번호. 나이도 물어보고 뭐. 캐스팅도 되고 그랬었어요? 그때는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피팅 모델을 했었어요. 알바 같은 거였는데 그때 또 시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있다가 고등학생인 줄 알고 캐스팅 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중학교, 고등학교 때 그 네. 성숙했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? 아니요, 계속 얼굴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조금씩 이제 좀 마음에 들게 네. 변하고 있어요. 네, 마음에 들게 변하고 있어요. 네. 네. 누구 닮은 것 같아요? 제 생각에요. 위에는 아빠를 좀 닮은 것 같아요. 눈매는? 네, 여기 밑에는 엄마를 조금 닮았어요. 어머님도 그럼 니인이십니까? 네. 이제 애기가 이제 애기가 제가 셋인데 수지가 둘째거든요. 근데 수지는 되게 보면 어릴 때부터 당차고 엄마한테 징징거리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 사달라고 뭐 떼써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네, 징징거리지는 않지만 본인이 정말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행동으로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는 애 같았어요. 예를 들면 이제 댄스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저희는 막연히 노래를 들어보고 승낙은 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몰래 그 연습실에를 원래 가서 보니까 정말 땀 범벅이 돼서 연습을 정말로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딱 부모지만 아 얘는 뭐라도 되겠다 그래서 안심을 했고 정말 온 몸이 아파서 멍들고 관절도 뭐 골반이 좀 나가고 어쩌고 했다고 했을 때도 집에 들어와서 또 아깝게 하면서도 스트레칭을 해대고 하는 걸 보면서 애가 의지도 있고 집념이 있는 애구나 그래서 참 많이 놀라웠었어요. 아이고. 어머니께서도 뭐 특별한 네. 얘기도 안 했는데 네, 또 우네요. 한 19주만 나오면 우네. 네.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. 지금 아직. 아니, 지금 저 부모님들 다 강교에 계시죠? 엄마는 지금 서울에 올라왔고요, 엄마는. 아, 어머님은? 네. 걱정돼가지고 네네. 그래서 엄마는 자주 아 잠깐씩 이제 서울에 올라오시는 그럼 지금 그 멤버들하고 같이 저 기숙사 생활하는 거예요? 아 지금은 저 혼자 살거든요. 아, 근데 이제 아까 저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 댄스팀 얘기할 때 수지 씨가 막 손으로 이렇게 했잖아요. 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춤 때문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진짜 이유는 그 남자 때문이었던 게 있어요. 그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네.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게 너무 좋아서 부모님 모르시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저 혼자 막 이렇게 광주를 돌아다니면서 막 춤 학원을 막 알아보고 막 그랬었어요. 초등학교 4학년 때요? 네, 노래방을 다니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고
정말 막 거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뭔가 제대로 내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. 진짜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